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하는 어미. 배고프니까 나온다. 오늘 경기 많이 했네. 아, 목이. 아, 목이 목줄이 지금 감기 있죠, 지금. 피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해외에서 성장하면서 좋게 됐던 경우가 있어요. 다시 들어가 버린다. 뒤를 따라 나온 새끼들은 배가 고팠던 건지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작은 입을 움직이며 배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다. 엄마가 나오니까 따라 나오네요. 잠시 후 다시 밖으로 나온 어미. 그래도 배가 고팠던 건지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데 어떻게 저런 몸으로 새끼들까지 데리고 버텨온 걸까. 그렇게 잠시 배를 채우더니 어느새 새끼들을 단속해 데리고 들어가 버렸다. 저렇게 강아지가 새끼가 나가지고 아픈데 몸도 아픈데 새끼도 나니까는 그냥 그렇지 보기가 안타깝죠. 그냥 아주 비참해. 이게 아마 개를 키우다가 이렇게 새끼 때 놓고 가버린 것 같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말이야 새끼를 놓고 갔다 목걸이를 잘라주고 가야지 그냥 가가지고. 모두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드디어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장애물을 제거한 후 출입구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빈틈을 꼼꼼히 막는데 일단은 차단벽을 만들고요. 도로를 막아가지고 그 먹이로 유인해가지고 나오면 포획을 하려고. 출입구를 중심으로 양쪽 길을 막아 차단벽을 설치하고 녀석이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는 즉시 연결된 줄을 신속하게 끊어 그 출입구를 차단시킨다는 작전. 와, 정말 감사하네요. 여기에 출입구 바로 앞에 먹을 것을 담아 녀석을 밖으로 나오도록 최대한 유인하기로 했다. 만약 실수가 생긴다면 구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경계심 많은 어미가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 자리를 피한 뒤 숨죽여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잠잠하기만 하고 방금 먹어서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주기만을 바라보는데 날씨마저 심상치가 않다. 먹구름에 바람까지 거세지고 폭우라도 내린다면 구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더더욱 안 나올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억지로라도 녀석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 저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 네. 오, 여기 왔어. 왔어요? 왔어. 그거 여기 숨. 한쪽 구석에서 숨 죽이고 있는 어미의 모습이 확인됐다. 숨이 안 나올 텐데. 어미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서둘러 확보하고. 아, 들어가. 올물을 컨테이너 아래로 집어 넣어 보는데. 오, 다리 걸렸어. 오. 천천히. 나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티는 어미. 실랑이 끝에 무사히 구조에 성공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어미는 많이 놀란 듯한 모습. 케이지를 옮기려 하자 갑자기 구조들을 향해 공격성까지 드러낸다.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할 어미. 밝은 곳에서 보니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뭉쳐있는 털뭉치에 목줄 안쪽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 이런 상태로 어미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새끼들까지 데리고 힘겨운 생활을 계속해온 것이다. 뒤이어 바로 새끼들의 구조가 시작됐다. 밀어봐, 밀어봐.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녀석이 안전하게 구조되고. 실토시라. 그러니까 애들이 했다 잘못긴 했나 봐요. 어미도 새끼도 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같은 케이지 안에 넣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마리. 녀석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또 한 녀석도 무사히 구조했다. 그런데 순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또 다른 녀석.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안 보여? 다 막아놨으니까. 그럼 어디로 갔다냐? 한쪽으로 넘어갔나 본데. 반대쪽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이쪽에는 없는데. 그렇게 한참을 찾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녀석. 있다. 컨테이너 구석에 숨어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지 않게 조심조심 출입구 쪽으로 몰자 다행히도 잘 따라 나와 주었다.